하지만 웃거나 소리를 지르면 미션에 실패하는 겁니다. 미리 웃어놔야지. 꺼내선 안 될 게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 뭐야, 이거? 마이크. 오, 이상해. 이러고 읽어요? 우리 오빠 잘생겼네. 하루풍도 삭다해라. 신의 미모 세상 간지. 주접이라 할지라도 내 주접은 정당하다. 가 이렇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면서 언제 이런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자, 그리고 형식이는 쿨톤이야, 웜톤이야? 아니면 내 인생에 나타난 행복 1톤이야? 아니면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사랑의 마라톤이야? 저는 여러분의 행복 1톤, 우리의 사랑의 마라톤. 자, 다음은 저는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드디어 가만히 좀 있어줄. 와,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네. 다 하나같이. 난 나무꾼인데 나무 뵐 때 도끼 대신 박형식 턱선이 최고다. 도끼보다 훨씬 잘 배웠어요. 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무 많이 베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빼도 되죠? 정신없어. 오, 그래, 알았어. 이번엔 아슬아슬하게 넘어갔군. 하지만 다음 미션도 있으니 끝까지 잘해보라고. 책상 아래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하면 마지막 지령까지 성공하는 겁니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팬미팅 끝나고 시크릿 친구들이랑 먹을 야매추 해주세요. 저 야매추 뭔지 알아요? 야식 메뉴 추천. 저는 참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떡볶이에 튀김, 순대까지. 요즘 박형식만의 소확행은, 근데 이건 소소하지 않아요. 우리 팬분들과의 팬미팅에서 또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행복인 것 같아서 요즘에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많은 사랑을 느끼고 또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꽁꽁 숨겨놓은 희귀사 있어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희귀사? 뭔가 개인사 이런 건가? 뭔가 숨겨둔 비밀 이런 건가? 진짜 보통 다 아는데? 자, 다시 갈게요. 꽁꽁 숨겨놓은 희귀사 있어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희귀한 사진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G 사진 찍기 동참해주세요. 올해를 보내며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보고 싶었고요. 정말 바쁘게 뭐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5-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미안하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뒤에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보세요? 모든 미션을 완수해낸 것을 축하하네. 특별 임무를 마쳤으니 이제 퇴근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전 칼퇴하겠습니다. 안녕.